있습니다. 네, 자, 무슨 일을 새롭게 계획하거나 각오를 다지는 데는 계기가 필요한 법이죠. 네, 별다른 계기 없이 365일 늘 한결같은 마음과 변치 않는 결심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.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죠. 네, 그렇습니다. 아, 저렇게 회원들에게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우리 가요의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저렇게 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? 네, 그렇습니다. 예, 다음 무대는 혜림 씨가 준비하고 계시네요. 예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, 여러분 큰 박수로 혜림 씨 부탁합니다. 대박!